안녕하십니까. 오토캐드 38강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습니까? 예. 혹시 남은 하루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3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도면 한 개를 강의자가 직접 드로잉 실시하며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오토캐드 프로그램으로 드로잉 시범하며 설명하여서 지난번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면을 한개 가져왔는데 이와 같은 어떤 기계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도면 한번 앞서 배웠던 명령들을 사용해서 이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의 신속 접근 도구막대로 가셔서 열기를 클릭해서 도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도면 여는 거를 자꾸 보여드리면 이제 도면을 이렇게 열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얘를 좀 이쪽으로 보내놓고요. 도면을 그리는데 먼저 센터선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 스페이스로 L 엔터 치시고 선 하나 긋고요. 중심선을 하나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선이 좀 너무 떨어져 있나요? 무브시켜서 좀 이쪽까지 리얼리티가 있게 좀 갖고 오겠습니다. 중심선을 그렸고 그 다음에는 이 박스를 좀 그려볼게요. 박스는 어떻게 되나요? 크기가 좀안 나와 있네.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가 이게 105네요. 가로가 105고 높이가 30인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를 선택해 주시는데 그 전에 이제 중심선에서 이제 도면을 외형선을 그려야 되니까 도면층 0번 도면층으로 옮겨와서 직사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구속과 두 번째 구속 가로가 105였죠 아까 골뱅이를 쳐주시고요 105,30인 박스를 하나 그리고 무브 시켜줄게요 가운데 선이 이쪽에 오게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3mm 되게 돌출시켰네요 105mm고 앞으로 3mm가 되게 이렇게 도출시키려면 이건 역시도 박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가로가 3mm 골뱅이 치시고요. 3,30인 다시요. 첫 번째 구석에 가로가 골뱅이 치시고요. 3,30인 박스를 만들어서 무브 시켜보겠습니다. 무브 이렇게 가져와서 못따기를 해볼게요. 못따기를 해서 다중을 클릭하고 거리를 3mm 거리를 다시 못따기 해서 다중 늘고요. 거리 D는 3mm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못따기를 첫 번째 못따기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지정을 해주죠.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못따기를 했고 여기서부터 25mm 되는 선으로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25mm 와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게 익스플로드를 시켜서 좀 분해를 시킬게요. 간격 띄우기 할 때는 분해시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다시 간격 띄우기 클릭하고 25mm 선택해 주고 이 선을 이쪽으로 25mm죠. 이 선은 좀 잘못 띄어졌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3mm로 되었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부분 얘를 3mm니까 간격 띄우기로 해볼게요. 간격 띄우기로 거리를 3mm 지정해 줘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간격 띄우기를 했고, 얘를 센터선으로 바꿨네요. 얘는 특성을 열어서 도면층에 빨간 선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네, 옮겼고, 여기를 폴리선으로 연결을 했네요. 그러면 적재표 지적하기들을 다 끄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으면 잘 그려지질 않으니까요. 이렇게 임의대로 객체 스냅 설정을 한번 볼게요. 교차점이랑 근처점을 좀 선택해주고, 근처점을 이렇게 선택해줘야 얘가 빠르게 근처로 선택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근처점을 해놓고,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이 부분의 단면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선이 좀 보기 싫으면 폴리선 에디트 하셔서 얘를 맞춤으로 좀 바꾸면 좋을 것 같네요. 폴리선 에디트 하시고 이 선을 맞춤으로 해서 좀 부드럽게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치가 들어갔으니까 해치를 뭘 빨간색으로 해서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해서 해치를 이렇게 넣었네요. 그 부분은 완성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3mm씩 이렇게 띄어서 나갔으니까 마찬가지로 박스를 하나 그려서 도면층을 중심선에서 위 바깥선으로 바꾼 다음에 박스를 선택해주고 첫 번째선은 가로는 3mm, 골뱅이 치시고요. 골뱅이 3mm, 30. 그래서 무브 시킬게요. M 여기로 옮겨오고요. 마찬가지로 이
어떻게 돼 있죠? 예. 아, 이 부분도 못따기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도 못따기를 하겠습니다. 못따기 도면이 좀 길어서 이런데 못따기를 클릭해 주시고 M 다중 클릭해 주시고 거리를 3mm로 했죠. 얘랑 얘를 못따기를 했죠. 예. 못따기가 완성됐으면 이번에는 박스를 또 3mm 되게 그렸네요. 그러면 렉탱글 가로가 골뱅이 3, 26을 해볼게요. 그래서 M 엔터 치시고 얘를 일로 가져오는 거죠. 26이 아니고 24였네요. 다시 렉탱글로 해서 이쪽으로 3mm만큼 다시 온도 렉탱글로 아, 금방 안 그려지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이랑 골뱅이 3,24로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 해서 얘를 1로. 근처점을 다시 빼겠습니다. 아까 근처점이 있으니까 이게 가운데 점만 되는 게 아니네요. 근처점 빼고 옮기겠습니다. 다시 M 선택해 주시고 M 선택해 주고 객체 선택해 주고 엔터 치고 기준점을 설정 뭘좀 뺐나 봅니다. 설정 다시 가보겠습니다. 교차점 중간점 선택돼 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M 엔터 치시고 객체 선택해 주시고 교차점 말고 중심점을 지정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아좀강애 먹었습니다만, 네, 잘 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박스가 높이가 40이고 넓이가 크기가 얼마죠? 82에다가 여기는 예, 여기가 2mm.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크기가 좀 2mm. 아, 그래서 80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로가 80이고 세로가 40인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클릭해 주시고 가로가
골뱅이 80, 컴마, 높이가 40인 박스를 만들어 주시고, 요 옆에 간격 띄우기, 아니, 렉탱글 하나 만드셔서, 골뱅이 2mm, 컴마, 40인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무브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못깎기 못따기를 통해서 다중을 선택해 주고 거리 D는 2mm 해 주시고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지정해 주시고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지정해 주셔서 완성하신 다음에 무브 시키겠습니다. 무브 객체 선택해 주고 여기로 무브 시키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좀 이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M 일로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각박스를 하나 만들었네요. 렉탱글 이용해서 50이고 이 반지름이 얼마죠? 반지름 한번 볼게요. 반지름이 요 반지름이 5mm니까 이게 10mm. 세로가 10mm, 가로가 여기가 5mm, 40mm인 사각형을 만들게요. 렉탱글 원점을 찍고요. 골뱅이 40, 10으로 박스를 하나 만들고 홀을 찍어서 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반지름이 5인 홀을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홀을 선택해 주고 첫 번째, 두 번째 반지름이 5인 홀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분해를 시켜 주고요. 이 박스를 분해해서 선두 개만 좀 지울게요. 이렇게 호 만들었으면 이 부분에 여기서부터 22만큼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익스플로드 시키고요. 이 박스를 익스플로드 시킨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해볼게요. 간격 띄우기로 22만큼 간격을 22만큼 오게 해서 이쪽으로 22 오게 했고 여기는 센터선을 좀 그어줬네요. 중심선을 L 엔터 치시고 L 엔터 치시고 중심이 여기니까 중심선 하나 중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그어볼게요. L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선 하나 긋고 L 엔터 치고 이렇게 중심선 하나 L 엔터 이렇게 중심선 중심선 쭉또 올라갔나요 위로? 예 그럼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에서 또 수정을 할수 그립이 된 상태에서 수정을 할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을 무브 시킬게요. 무브 시켜서
중심점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로 바꿔서 선형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mm네요. 그러면 L 스페이스, 중심선을 5로 바꾸고요. L 스페이스 치고 여기서 이쪽으로 6mm. 여기서 이쪽으로는 몇 mm였죠? 50mm네요. 다시 위쪽으로는 6mm. 그리고 중간에 폴리선을 좀 넣었네요. 폴리선을 클릭해서 좀 확대를 시킬게요. 그다음에 객체 스냅을 설정을 좀 시킬게요. 객체 스냅에 근처점을 좀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다 해치를 넣을 거니까요. 해치 넣는 것만 지장이 없게. 다시 U. 해치 넣는 것만 지장이 없게 폴리선 선택하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시작점을. 폴리선 시작점이 지정이 잘안 되니까 일단 여기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해볼게요. 네. 비슷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폴리선 에디트 해서 이 부분을 예, 맞춤으로 좀 부드럽게 바꾸고 해치를 넣겠습니다. 해치 넣을 때는 색깔을 좀 빨갛게 좀 바꿀게요. 예, 그래서 1시 31을 여기다가 해치를 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완성해 볼게요. 마지막에 박스가 6mm이고 가로가 6mm이고 세로가 20mm인 20mm가 아닌가요? 이 부분이 크기가 어떻게 되나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5mm네요. 아닌가요? 다시 한번 볼게요. 16.5mm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m. 박스를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네. 세로가 20이고 가로가 40, 6mm, 16.5mm 박스를 먼저 하나 만들고요. 그림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렉탱글 선택해줘서 도면층을 5로 바꾸고요. 렉탱글 선택해 주시고 도면이 조금 복잡합니다. 가로가 6mm 골뱅이 치고 6mm, 세로가 16.5mm인 박스 하나 만들어서 무브 시킬게요. 일로 무브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로가 48mm이고 세로가 20mm인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치시고 가로가 골뱅이
48, 세로가 20mm인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무브시킬게요. 그 다음에 위아래를 조금씩 잘랐네요. 익스플로드를 시키고요. 선택해주고 객체 분해하고 간격 띄우기로 한번 해볼게요. 간격 띄우기로 3mm, 얘를 3mm, 얘도 3mm. 부피력이 만들어진 부분 지우고요. 많이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얘는 몇 밀인가? 얘는 16.5니까 16.5인 3.5니까 1.75. 1.75만큼 간격 띄우기로 했네요. 간격 띄우기 1.75.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못따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면 되겠죠? L 스페이스. 여기서 여기를 연결했네요. L 스페이스. 여기서 여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기 해볼게요. 자르기 클릭해서 자르기 칼을 선택해준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거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L 스페이스 쳐서 이렇게 연결할게요. L 스페이스 쳐서 이렇게 연결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칼을 선택해주고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네, 완성됐나요? 네,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좀 도면이 길어서, 예,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